오늘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면접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농협대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한 시간 정도는 흐름을 잘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약간 전형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선생님 이제 10년 동안 해왔고 선생님들 뭐 농협대 면접 지도하도록 지도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이 당일날 가서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면접이 이번에 확 바뀝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특전 학생들은 지금 기존에 2018년도 2017년도 해왔던 방식처럼 MMI 면접으로 바뀝니다. 선생님 이제 타이틀을 붙여봤어. 변화무쌍한 농협대 면접 방식. 2020년대 방식인데 2020년대 방식 이 부분 것의 유의사항으로 통보된 거와 같은 거의 확정이 판단이 돼요. 이번에 통보된 방식은 의대에서 했던 면접이야. 멀티미니 인터뷰 MMI 면접이라는 것이 있어요. MMI 면접이 뭔지 일단은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농협대에 적용됐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참고를 좀 해주길 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2019년도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8년도 방식이 이전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진행되면 2020학년도는 이와 같이 굳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학년도 지원하는 입장에서 19학년도는 MMI 면접으로도 준비하고 이렇게 적용되는 MMI 방식, MMI 면접은 어떤 거냐 하는 부분인데 올 때 멀티 미니 인터뷰 하는 부분이야. 방을 세 개 옮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의대 면접에서는 방이 심지어 어떤 의대는 6개를 옮겨가, 6개를. 근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6개보다는 한 3개 정도 축소된 MMI 면접. 원래 MMI가 미니니까 축소, 거기서 더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는데 MMI 중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전대절 이상은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는데 대개가 기존에는 인성 면접을 하는 방이 하나 있고 상황 면접을 하는 방이 하나 있고 또 모의 상황 면접 하는 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성과 관련되는 질문을 면접관들이 하는데 면접관이 이와 같이 3명이 있으면은 입장을 해서 피면접자들이 6명이 입장을 해서 이 세 면접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질문을 받게 돼. A라는 면접관이 질문하고 B라는 면접관이 질문하고 C라는 면접관이. 예. 뭐 물론 이제 세 명이 다 질문 안 할 수가 있어요. 한 명은 기록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인성 면접을 이렇게 물어보고 인성 면접이 끝나면 방을 이동을 합니다. 방을 이동을 해서 의대에서는 상황 면접 그리고 모의 상황 면접으로 진행됐는데 농협대에서는 꼭 반드시 상황 면접이나 모의 상황 면접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심층 면접, 특히 농업 정책이나 농업 관련 또는 미래 영농의 방향에 대한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틀은 MMI 면접인 것으로 봐서 어떠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피면접인은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역시 방식은 똑같아. 3명 면접관에 피면접인이 6명이 6인 1조로 계속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모의 상황 면접이고 그럼 의대에서 했던 상황 면접과 모의 상황 면접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설적 상황을 주는 게 모의 상황이고 실제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주는 일반 상황이 상황 면접인데 상황과 모의 상황은 방의 구별이지 문제가 다르다 뿐이지 진행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황 면접으로 농협대에서 제시를 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들 수가 있어. 어떠한 가설 상황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게 일반적인 상황 면접 또는 모의 상황 면접.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때요? 여러분 판단을 요구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줄 때는 어떻게 이것을 마찬가지야 시사를 주거나 사례를 주면은 교과 지식으로 상위 개념으로 올려서 답변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여러분에게 교과 관련되는 심층을 주면은 아주 쉬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대로 어떤 상황을 줬으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 것을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면 훌륭한 답변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상황을 줬을 때 그게 뭘까라고 해가지고서 단순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거랑 그것을 농업과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야. 원래 MMI 면접은 그렇다 이거야. 원래 MMI 면접은 좀 더 단순 모델일 거고 그리고 상황 아닌 그냥 단순한 인성 면접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서류 확인이나 아니면은 심층 면접 또는 농업과 관련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심층 시사나 영농 정책과 관련된 거 하나. 그렇게 나눠져서 각각의 면접관들의 역할만 나눠놨을 뿐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MMI 면접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아 방이 이동되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면접관이 3명씩 있다. 내가 대하는 면접관은 총 무려 9명이나 된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MMI 방식이다. 6인이 1개조로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할 때 대기실에서 모든 소지품 다 수거하고 안내 받아가지고 입장을 하겠죠. 그래서 입장을 해가지고서 각자의 좌석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6명이 다 입장을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같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착석을 하고 면접관의 질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면접처는 3개를 순차적으로 입장한다. 그러니까 하나 면접 끝나고 면접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3개를 다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MMI에서는 10분씩 면접을 하겠어요. 그리고 면접관이 각 방별로 3명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뷰어 3명 피면접인은 인터뷰이 6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면접이 진행된다라는 부분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고